요새 안 추워? 안 추워요. 이쪽으로 사랑이랑 이쪽에 앉으면 되겠다. 어, 식당도 분위기 좋네. 야,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흑돼지 타임. 고생시키고 고기 먹이는구나. 와우, so special! 흑돼지 고기!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랑아, 엄마도 이거 좋아하지? 아, 옛날에 제주도에서 맞아. 엄마 엄청 좋아하시던데? 우와, 이거 봐. 이슬을 줘, 이슬. 알겠어요. 우유랑 나. 오늘 오, 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두세야. 눈이 너무 아파. 우와, 이거 봐. 기름이 벌써 모였네요. 네. 이렇게 김치 올리는 건 김치. 네, 맞아요. 마지막에 김치 올리는 거. 여기 많은데. 최대한 주인 목사가 고기 양이 많아가지고 저 혼자 자르면 이제 고기가 탈 수가 있어서 고기 찢겨가지고 김치찌개 저기 보면 있어요. 김치찌개가지고 고기 안 차게 한번 죽여주세요. 야, 이거 장갑 찢기면 돼요? 장갑도 있어. 장갑 여기 있어. 여기 장갑하고 고글도 있다. 고글도 끼고 기름 튈 수 있으니까. 사랑이 돼봐. 위험해, 위험해. 우리 사랑이라는데. 오, 좋아. 좋아? 어? 유나 이거 끼고 하래. 어? 장갑 끼고. 고기 굽는데 저런 장갑 껴야 돼. 자, 여기. 이거 아주 현명하구나. 고맙다, 나는 나 돈키호테, 나는 나 돈키호테. 내가 아까 게임 같다. 뭐? 한 시간 안에 뒤집어야. 와, 맛있겠네. 이거 이제 버섯이랑 양파. 이거 조금만. 버섯. 양파. 버섯,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요. 어, 넣을까요? 중앙에요? 뭐야 이거? 어, 양파, 양파. 아, 양파 엄청 크다. 양파. 입수. 입수. 오. 어니언이, 어니언이. 오, 소리 미쳤어. 그냥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 사이드로 빼주신 다음에. 자, 김치 안에 김치. 김치차, you know? You know 김치차? 김치차. 김치, 김치. 입수. 김치, 입수. 오. 야. 맛있겠다, 저거 진짜.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야, 고기도 먹여줘. 됐어.
아, 이거 라면 냄새 잡았어. 맛있겠다, 그치? 어때, 맛있어요? 냄새요? 냄새 맛있어요? 나쁘지, 아, 좋아요. 아, 나쁘지 않은 뭐예요? 좋아야지, 그쵸? 아니, 좋아야 돼. 좋아야 해요. 예? 고마웠어. 고마웠어. 야, 근데 니네가 거야, 야, 고기 나 지금 누누가 꿔주는 고기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데 오니까 얘네들이 굽네. 아니까 나 처음이야 이게 이런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지. 준수는 좀 그래도 하지. 어, 준수 좀 해. 그렇지. 난 지금 태어나서 처음이야. 여기 끝에다 한번. 좀 저 큼지막 좀 큼지막한 친구들. 아, 이거 몇 개는 더 필요하겠는데 이거. 여기 일단 고기 먼저. 채소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아, 우리 기다렸어.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쌈을 또 싸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유, 윤아 고맙다 너네. 고마워. 먼저 물 좀 주세요. 어, 네. 물 여기 있잖아. 물 여기 있잖아. 야, 기모 될 거야. 사랑 고기 먹어 봐. 고기랑 국수 같이 먹어 봐. 와, 여기 완전 맛집 있네.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 봐. 그렇지. 이게 맛집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맛있어? 바삭바삭하다. 와. 네, 맛있어요? 와, 맛있어? 엄마 먹을래? 겁나 맛있어. 진짜요? 미쳤어. 완전 겉바속촉이네. 야, 겉바속촉. 맛있어? 어, 겁나 맛있어. 오케이. 야, 너네도 빨리 와서 앉아서 먹어. 야, 딱 갖고 와. 저기 다 타. 어, 타버려. 아. Let's eat. 오케이. 아, 고생했습니다. 빨리 먹어 이제. 얼마분이 맛있는데. 맛있다. 오히려 맛집으로. 약간 서바이벌 게임이잖아. 야, 여기 맛있다. 흑돼지집도 많이 다녀봤는데 제주도 와서도. 아이들이 이런 거 어떻게. 아,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준수하고 윤호가 딱 부어주니까 더 맛있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념일 적인 날이야. 진짜 맛있어. 나도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아, 나 근데 제주도 자주 왔었는데 생각날 때마다 오늘도 뭐 이런 맛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 나 그런 아까 서바이벌 게임 있잖아.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 그랬어? 어. 제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난 총. 그거? 그럴 줄 알았다. 뭐? 총. 내가 제일 잘했거든. 재밌었겠지. 너는 스물 몇 명 죽였으니까. 사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총. 그럼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제일 재밌었어? 첫 바다. 하와이 가서 바다 갔잖아. 첫 바다. 잠수. 윤우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저는 시워킹. 아. 다음에 또 오면은 사랑이랑 제시는 총싸움 구하고 싶어? 깐. 근데 다시 하고 싶더라 이거. 재밌죠? 어. 한번 땀도 확 나고 또 하고 싶더라. 살 빠질 것 같아. 차는 재미없었잖아. 차도 재밌었어. 아, 차도 재밌었는데 우리 차도 천천히 가가지고 너 팀 빨리 갔잖아. 혼자서 울었어. 아, 그래요? 졌다고. 정말요? 졌다고. 어떡해. 진짜 어떡해. 그래서 사실 사랑이한테 총도 잘 못 쏘겠더라. 재미없다고. 그치, 사랑이. 아니, 근데 솔직히 나 이걸 방송 보면 지금 우리 했었던 그 루틴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렇죠. 좋아. 너네가 이제 스케줄을 좀 잘 짜는 것 같아, 이제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점점 이렇게 약간 칭찬이 발전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되게 좋다. 기분 좋아. 점점 그게 생기고 있죠.
좋습니다. 아, 하와이 못지 않아. 우리 하와이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하와이보다 여기 여기가 맛있어. 아, 재밌었어. 나는 최고의 칭찬. 여기 재밌고 음식도 나는, 여기가 더 맛있었고. 나 스카이다이빙 재밌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르게 이거 저거 하면 여기 너보다 제주도가 더 훨씬 재밌어. 내일 한번 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 어디를? 새벽 일찍? 어디를? 스카이다이빙 여기도. 아 스카이다이빙은 그거는 좀 약간 액센트가 강조되네. 잘해. 네. 겁나 귀여워. 표정이. 나한테? 어, 뜨거운데? 어. 오, 예. 할 수 있게 돼. 준비하려고 하네. 이거 무슨 준비?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갈 준비. 네. 아빠 무혐의 있다 그래. 아빠 무슨 무혐의야? 와, 진짜 외국 같아. 응, 진짜. 사랑이가 수영을 진짜 좋아하나 봐. 애들 지치지도 않나 봐. 또 놀아? 대단해 진짜. 애들 진짜 체력 쩔어. 와, 아 대단하다 진짜. 아, 야 못 따라다니겠다 힘들었어. 야 쟤는 돌고래였나? 아 큰가? 오 예쁘네. 준수는 군대를 UDT를 보내. 저 군대 가고 싫어할 걸.
우주는 물 좋아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물이다 이거야 틀리지. 말까 홀로. 야 사랑이 안 되는데 왜. 말까. 치킨? 아 이거 약간 유명한 치킨이죠. 네, 형맘 치킨. 와 형맘 치킨, 형맘 치킨. 뭐야 이거? 우와. 형맘 치킨. 야 얘들아 치킨 먹어. 먹어볼까 그러면? 야 먹어보자. 순살인가 본데? 유자를 찍어 먹는 거야? 응. 바삭바삭. 야, 근데 건강 치킨이네. 겉바속촉. 이거 찍어 먹을 때 너무 맛있네. 아빠. 크림파. 맛있다. 맛있지? 멋져봐, 찍어봐. 잘 먹네. 와, 애들 좋아하겠다. 다행히 애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시원하고 먹으니까. 사실 이번 여행이 제일 특별했던 이유는 다행히 이제 아버지가 자기 전에 너무 좋았다. 저 덕분에 많은 제주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아들 덕분에 고맙다라는 말을 제가 진정으로 들었죠.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웃겼어요. 이번 계기로 또 딸하고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그냥 함께 있고 그냥 함께 어떤 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와 이제 얘가 좀 이제 남자가 돼가는구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었던 약간 그런 여행 같아요 이번. 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는 성장하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런 경험을 하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좀 발전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막 이랬으니까 아빠 처음으로 사랑해.